자, 여전히 여러분 교재로서는 이제 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통은 뭐 형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품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휘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형태론, 품사론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먼저 다음 같은 단위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두 번째는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품사에 대한 이야기.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그 세 가지야.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 품사에 대한 이야기.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단위에 대한 이야기. 형태론 파트에서의 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형태소. 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뭘로 들어갈 수 있다? 문법 파트로 들어가는 거야. 앞에 단위가 소리 단위였다면 이 형태론 파트부터 시작되는 것이 의미적 단위로서 실제 이제 문법이라고 한다면 이 형태론과 문장론을 합쳐서 문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문법론 하면 형태론과 문장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각을 가져야 돼? 지금부터 이 순간에는 실제 국어 문법을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국어 문법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는다? 형태론과 문장론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단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체를 형태소라고 하냐면 최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집합체를 형태소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최소 의미 단위. 최소 의미라고 하니까 더 쪼개면 의미가 깨질까 안 깨질까? 더 쪼개면 의미가 깨질까 안 깨질까?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자, 집 있지? 집이라고 들어가 있어. 이 집을 쪼개면 지읒, 이 비읍이죠. 그러나 그래요. 의미가 깨져 안 깨져? 깨지죠? 뭘 의미하는 거야? 드러낼 수 없죠? 따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므로 이때 집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집이라는 대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집이라는 것도 여기도 하나의 형태소야. 다음 가지. 집이, 집이 있다 할 때 집이 있다. 집이 있다.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더 이상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지? 네. 그런데 이가 들어감으로써 뭐가 될 수 있어요? 하, 있다의 주체가 누구지? 뭐지? 집이죠. 그러니까 그 이와 결합된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것을 문법적 의미라고 그래. 이런 문법적 의미,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 그럼 실질적 의미는 없지. 그래서 이때의 이를 갖다 보니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를 나타내고 앞에 집이라는 것이 뭐다 다 같이? 실질적 의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실질 형태소. 형식적 의미, 다른 말로 이것을 문법적 의미라고 해요. 문법적 의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무슨 형태소이죠? 실질 형태소. 이건 뭐다 같이? 형식 형태소.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랑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냐면 의미,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할 때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됐습니까? 하나 봅시다. 있다,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죠? 있이죠? 있, 있. 집이 있다, 집이 많다라고 할 때 의미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 집이 있다와 집이 많다는 의미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것은 이때 이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잖아. 그러죠? 실질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있다. 이때 있다 할 때 it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지? 실질적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이때 단은 어때요? 어떠한 대상이 있어 없어? 없지. 실질적 의미가 없이 그 말을 끝내주는 그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형식적.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다?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 그래서 이때의 집은 보통 품사로는 명사죠. 명사. 명사. 명사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용언의 어간이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용언의 어간. 동사나 형용사에 있어서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용언의 어간, 어간이라고 해요. 어간은 실질 형태에 속하는데 이때의 타는 실질적 의미가 없지. 그래서 형식, 형태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 형태소를 최소 의미 단위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적 의미까지를 다 형태소로 넣어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도 형태소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도 뭐다 하시자?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리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물어봅니다. 1번 집, 2번 앗, 3번 기억, 4번 C. 다음 중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몇 번? 그렇지. 3번이지. 3번만 실질적 의미나 형식적 의미를 갖다 볼 수 없는 거지. 이건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다.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 됐나요? 따라서 의문보다는 뭐가 더 큰 단위야? 형태소가 큰 단위다. 형태소로부터 비로소 무슨 단위로 넣어준다? 의미적 단위로 넣어준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위에 상단에 표 있어 없어? 표 보니까 음은 음소와 음절, 음소 옆에 딱 음은도 써라. 음은 음소 자음과 몸이죠. 자음과 몸이잖아. 자음과 몸. 그러니까 자음과 몸 음소 음절 있죠. 음절. 이것들은 다 뭐의 단위? 소리적 단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소리적 단위지만 뭐부터? 형태소부터가 의미적 단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틀려? 앞서 배웠죠. 음은. 음은은 최소 의미 단위다. OX? X. 최소 의미 단위 형태소고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가 음운이라고 얘기한 적 있지. 따라서 음운은 소리 단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물어보겠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1번 니은, 2번 비읍시옷, 3번 와, 4번 기억이라네. 쌍기억이다. 다음 중 하나의 의문으로서 취급되지 않는 것은 몇 번? 그렇죠. 2번이죠. 잘 배웠죠. 이거는 두 개의 의문이라고 했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은 다 같이 하나의 의문. 이거는 두 개의 의문. 이것도 하나의 의문.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다. 정리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따라서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형태소 종류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의미 여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의미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자립 여부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앞서 배웠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나는 뭐라고 한다 하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주로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교재 89페이지에 나와 있지? 거기다가서 써놓을까요? 체연,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간. 거기다 써놔. 체연,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간. 체연이랄지 수식언이랄지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소위 체연, 수식언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감탄사, 독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다? 주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을 형식 형태소. 만약에 거기 써 있지 않았다면 써 놓는 것도 좋겠죠.
반면에 자립 여부에 따라서 뭐에 나온다? 교재 88페이지 밑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립 형태소.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의존 형태소가 있다 할 수 있죠. 자립 형태소에 속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체현, 수식언, 감탄사. 체현, 수식언, 감탄사가 자립 형태에 속하고 나머지 조사, 어미, 접사, 용언의 어간이 뭐에 속한다?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다시 한번 자립 형태소에 뭐가 있다 시작. 체현, 수식언, 감탄사 알겠죠? 반면에 의존 형태소에는 시작 조사, 어미, 접사, 용언의 어간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묻습니다. 자립 형태 아니 실질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를 찾는 문제가 나왔다면 뭘 찾는 걸까? 다시 한번 시험 문제 혹시라도 실질 형태소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문제가 나왔다면 무엇을 찾는 문제일까? 그렇지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자 뭐에 속한다? 의존 형태에서도 속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는 최소 및 단위 종류에는 의미 여부에 따라서 또는 자립 여부에 따라서 각각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실질과 형식으로 나누고요.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에 속아 넘어 안 돼? 문제화 시킬 수 있죠. 자 보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 한번 제시해 볼게.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국어에서 형태소는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OX? X! 자립과 의존이지 자립과 형식이 아니지. 실질과 형식, 자립과 의존이지.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돼. 자의실형 시작. 자의실형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면 짝이잖아. 자립과 의존, 실질과 형식.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붙입니다. 자리에 우리가 없자면 형태소란 뭐냐? 최이, 최소 의미 단위로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과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형태소를 정의해 볼 수 있어. 알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최이, 자의실형 시작. 최이, 자의실형 최소 의미 단위라는 거 형태소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나눌 수 있고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됐습니까? 따라서 최이 자의실형 시작. 최이 자의실형 이렇게 생각해두면 쉽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재 89페이지. 89페이지 보면 그 밑에 이 형태란 말 나왔나와. 이 형태에다 별 3개 정도.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을 때 이 형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아, 잘 보세요. 자, 이 형태라는 것은 형태가 다르다, 이 형태. 다 같이 시작. 형태가 다르다, 뭐다 같이? 이 형태, 그래. 형태는 다르다. 즉,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모양이 다른 거지. 모양이 다른데 뭐가 같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모양은 다른데 뭐가 같냐? 문법적 기능이 동일합니다.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이 형태라.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나?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나? 나오는 환경에 따라,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그렇죠.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거지. 형태를 달리하는 거. 모습을 달리하는 거 또는 형태를 달리하는 거. 따라서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나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 형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죠. 한번 볼까? 하나 예를 들면 그것만 알아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뭐 형태론적 이 형태 뭐 의문론적 이 형태까지 깊숙하게 갈 필요 없이 그냥 이 형태라는 개념만 알고 있어. 예? 이 형태. 그래서 철수는 철수가 간다가 있어. 사람이 온다가 있어. 이때 가와 이는 각각 가다와 오다의 주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주격 조사로서 그 말과 결합된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같다 다르다? 같지요? 오다의 가다의 주체가 누구야? 철수. 오다의 주체가 누구야? 사람이죠. 다만 환경이 다르지. 왜 달라? 이거는 앞에가 받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가 왔고 받침이 있으니까 뭐랬다? 이가 왔지. 나오는 환경에 따라 뭐만 다른 거야? 모습만 다르지. 뭐는 똑같은데? 기능은 똑같은데. 됐나요? 그렇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모양이 달라지. 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모양이 다르잖아. 이 형태. 뭐다 다 같이? 이 형태. 되면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란 문법적 기능은 동일한데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이 형태라 한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거 있어?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아주 출제자로서 내기 좋겠지? 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겠지? 자, 한번 볼까? 2번. 철수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는, 그 다음에. 철수가 먹는, 아니, 철수가 먹은 밥을, 철수가 먹은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때, 은. 자, 어때요? 이 경우는, 는과 은,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른데, 각과 같다면, 이때 는과 은이 문법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느냐를 따져야 되겠지? 이때 는은 철수가 밥을 먹다라는 말을 현재로 만들어주는 현재 시점이지. 그러나 그래? 자, 근데 이때 철수가 먹은 밥은 현재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뒤에 밥이라는 말을 갖다 꾸며주기 위해서 쓴 이것을 소위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래. 그러면 이때 는과 은은 모양은 뭐하지만 다르지만 문법적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형태가 아니라 그런 얘기야.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고 이거는 그 말을 관형어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성질을 바꿔주는 관형사형 어미. 여기서 사용된 은은 관형사형 어미. 여기서 사용된 너는 현재, 시제, 선음어 어미. 문법적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형태가 아니다. 문법적 기능이 같아야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형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의 문제지. 하나 더 봅시다. 철수는 이때 는과 은은 모양이 같다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의 조건 안에 일단 이런 통과했지? 그렇다면 문법적 기능이 동일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러나 그래요. 자, 철수는 학원에 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수는 학원에 간다. 이때 너는 주격조사 가를 대신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수는 학원에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배웁니다. 변별보조사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철수는 학원에 갔다는 얘기 아니야. 변별보조사. 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몰라도 인간은 뭐다 다치? 이성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이때 은도 주격조사 이를 대신하면서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짓는 변별보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둘은 문법적 기능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때 는과 은은 이 형태인 거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 어때요? 시험 문제 내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둬. 이 형태란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그래서 전제가 돼야 할 것이 뭐라고요? 문법적 기능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문법적 기능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형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갖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문동 환달실. 환달실. 이렇게 외우면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나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문동 환달실. 시작. 문동 환달실. 이렇게 하면 이 형태를 한 줄로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나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형태. 아십니까? 그래서 문동 환달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우면 그냥 이 형태 기억해 둬요. 이 형태라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가 다른 거야. 형태가 달라야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이자가 다른 이자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보겠다. 여기까지 해서 형태소에 대한 얘기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갈 것이 있어. 뭐냐면 가끔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형태소 분석이 나옵니다. 형태소 분석의 문제.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눠라.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현통이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 원리를 기억해도 원리. 원리? 원리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대체 원리. 대치와 결합의 원리를 통해서 분석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뭐냐? 주의할 점. 형태소 분석시 주의할 점. 주의할 것. 우리 교재도 다 해놨는데 여기서 하나 교재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 밑에 날개단 하단 봐봐. 하단에 보면 나왔나 봐. 나오지? 거기다 보면 위에 형태소 분석 원리에서 대체 원리, 결합의 원리.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주의할 사항 나와있지? 요걸 참고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첫 번째 대체 원리라는 게 뭐냐? 자, 먹었다 있지? 먹었다. 자, 먹다라는 말 합시다. 대체 원리. 먹다라는 말 했어. 자, 먹다를 갖다 뭘로 바꿔봐? 먹다를 막다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져 안 달라져? 원래 형태소라는 것은 최소 의미 단위라고 했지? 하여튼 의미가 있는 건 다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다를 막다로 대체하니까 어떻게 돼? 의미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먹에 네, 결국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또 하나 먹다를 먹어라. 자, 먹다를 먹어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가 어라로 바뀌었지? 다를 어라로 바뀌니까 명령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형식적 의미가 바뀌었지? 형태수는 뭐까지 포함한다고 했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형태수로 하겠지? 그러니까 다 역시 형태수로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 됐나요? 이렇게 무슨 원리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봐서 의미가 달라졌다면 그것이 실질적 의미든 형식적 의미든 달라졌다면 뭘로 취급한다? 형태소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합의 원리. 무슨 원리? 결합의 원리와 관련해서 얘기하시죠. 하나 뭐냐? 자, 다음 같은 경우죠. 먹다가 했어요. 먹다 했다. 다른 것을 한번 결합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했다. 결합. 먹었다. 자, 기본형. 자, 뭘로 출발한다? 첫 번째 보면 용언의 활용은 기본형을 돌리고 출발한다. 있지?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먹었다의 기본형 뭐다 같이 먹다야? 에? 그러면 이 먹다에 대해서 먹었다는 뭐가 더 추가돼서? 엇이 추가됐지? 엇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 의미는 바뀌지 않았지만 형식적 의미가 추가됐지? 과거라는 형식적 의미 추가됐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야 한다. 됐습니까? 형태소 몇 개? 먹었다는?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 먹다는 두 개였잖아. 아까 먹과 다. 근데 여기다 뭐가 돼? 엇이 들어갔으니까. 엇이 들어가면서 과거라는 의미를 갖게 됐잖아. 따라서 뭐다? 기본형으로부터 엇이라는 것이 결합돼가지고 결국 과거라는 의미를 더 갖게 됐으니까 엇도 역시 형태소로 나눈다. 따라서 먹었다는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세 개의 형태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게 나누는 거지.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먹다에 대해서
먹이다가 했어. 자, 먹다 해서 뭐가 있다 했지? 먹이다. 이때 먹이다 있죠? 기본형 뭐다 했지? 먹이다 했더라. 먹이다, 먹이고, 먹이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용언의 기본형은 나중에 한번 더 배우겠지만 용언의 기본형은 어간에다가 담아 묻히면 돼. 이 어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따라서 먹이다, 먹이느냐, 먹이어라 할 때 뒤는 바뀌지만 앞에는 안 바뀌지. 여기까지를 어간이라고 해. 따라서 기본형은 먹이에 달을 붙이면 먹이다가 기본형이야. 그러면 이 먹이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원래 먹다에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먹다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를 추가해줌으로써 이만 보면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때 이가 누구누구를 갖다 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먹이다를 먹게 하다라는 시키다는 의미를 갖다 띄게 돼. 이때 이를 갖다 우리 뭐라고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사동접사. 그래서 뭔가 시키다는 의미를 갖게 됐지. 따라서 이때 이는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형식적 의미, 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몇 개? 이것도 형태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형태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국 이때 형태소는 의미는 어떤 의미? 실질적 의미도 형태소고 형식적 의미도 형태소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다 나누어야 된다. 정리됐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가시죠. 모습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제 모습이 있다. 모습에다가 선모습이라는 단어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원래 뭐 선모습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모습에서 파생된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모습과 선모습의 의미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러므로 이때 선이라는 말에도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선하면 딱 떠오르는 대상의 의미가 생각나나? 안 나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습도 있고 사전에 찾아보면 선모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때 선이 뭐라고 하냐? 접사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접사.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서 단어를 파생시키는 기능하는 것을 접사라고 그래. 따라서 선하면 서다라는 뜻도 아니고 먼저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느라 드러나지 않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홀로 쓰일 수 없는 말 그러면서 단어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그래. 에? 이런 접사. 그래서 선모습은 뭐가 된다? 몇 개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다? 모습에다가 선이 만남으로써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선모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형태수 몇 개? 하나, 두 개라고 해야 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형태수 분석할 때 뭐가 결합됐는지. 알겠죠? 그리고 뭘로 대체했을 때, 그것이 대체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지, 문법적 기능이 달라지는지를 통해서 형태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 더 해볼까? 자, 칼을 간 사람. 칼을 간 사람이랄 때, 이때 칼을 간 사람. 자, 형태수 분석해볼까? 자, 형태수. 칼은 뭐예요? 칼과 을이죠? 두 개. 이때는 뭐예요? 간은? 그렇지. 기본형이 뭐다 시작? 갈다에서 왔지, 갈다. 갈다니까 항상 뭘로 돌려야 돼? 형태수 분석할 때는 기본형으로 돌려야 돼. 왜? 형태수 분석의 취지는 뭐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형태수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기본형, 원형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따라서 간은? 갈다에서 나온 말이야. 갈. 그랬다. 뭐가 들어갔다? 니은이라는 관형형 어미가 결합됐다. 니은 앞에 니을 탈락돼서 간이 된 거야. 그리고 형태에서 분석하시고 할 때 이것을 만약에 간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갈다에다가 니은과 결합됐다. 따라서 이 단어는 갈다다, 갈다. 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라는 사실 밝혀주기 위해서 원형을 돌려줘야 돼. 됐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합성하는 합성되기 전의 모습으로 파생하는 파생되기 전의 모습으로 용언인 경우는 활용된 것은 활용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 분석식 유의사항에 다 넣어놔서 보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다음 문장을 형태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죠. 안개가 잣나무를
휘감고 오르고 있었다. 자, 이 문장의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30초 주겠습니다. 지금 빨리 분석해 봐. 안개가 잣나무를 휘감고 오르고 있었다.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안개부터 분석해 볼까? 네. 안과 개를 나누면 의미가 깨져버리지. 안개라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잖아. 따라서 안개가는 안개. 있죠? 안개를 안개가 대체할 수 있지? 그냥 가. 형식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 나눠야 되겠죠. 두 번째, 잣나무는? 그렇지. 일단 원칙은 잣나무와 뭘로 나눈다? 를 나누겠지. 근데 잣나무는 뭐가 결합됐어? 그렇지. 나무에 잣이 결합됐지. 합성어지. 그러니까 잣과 나무로 나눠야 되겠지. 잣도 의미가 있고 나무도 의미가 있지. 휘감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감다에서 나온 말이지. 그렇지? 감다가 파생됐죠. 그래서 일단 감에다가 뭐에다 대체 원리? 고가 들어가겠죠? 감다에 감고. 그럴 때 뭐가 추가됐다? 휘가 접사가 들어가서 파생된다는 단어. 휘감다. 감다와 휘감다. 의미가 추가됐죠? 휘감다. 그 다음에 오르는 시작. 그렇지. 오르다가 기본이야. 오르다 고. 오르다 다가 고로 대체. 따라서 오르고. 있었다? 그렇지. 그렇죠? 기본형 있다. 거기에 결합, 뭐의 원리? 과거가 결합됐지.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거야. 정리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의 형태소.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까? 이 문장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는 뭘 말한다고 했지? 용언의 어간. 시작. 앞서 배울 때 형태소 분석 관련돼서 실질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는 것은 용언의 어간이라고 했잖아. 용언의 어간을 찾는 문제지. 뭐가 있어? 응? 그렇지. 감이 용언의 어간이지. 맞습니까? 물론 전체를 보면 휘감까지가 어간일 수 있잖아. 여기서는 이 감이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 있죠. 왜? 휘는 접사로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오르가 있지. 세 번째, 이시 있지. 따라서 이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에서 의존 형태소 몇 개 있다는 거?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정리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태소와 관련해서 안개가 잣나무를 휘감고 오르고 있었다 할 때 분석하는 내용들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형태소 분석 유의사항. 용언의 활용은 기본형을 돌려놓고 출발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합성어와 파생어는 항상 합성되기 전, 파생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린다. 생각나죠? 그거. 하나만 더 볼까? 이름.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것만 기억해도 돼. 철수가 간다라는 문장에서. 그러면 이 문장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철수가 간다는 몇 개 형태소? 일단 조사는 무조건 불려야 돼. 조사. 그럼 뭐야? 철수. 철과 수가 비록 한자로 됐다 할지라도 이 철과 수로 나눠버리면 대상 철수가 깨져버리지. 그래서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철수가 두 개. 간다는 몇 개입니까? 가다 했다가 뭐가 결합됨으로써? 니은이 결합됨으로써 현재라는 의미를 갖게 됐지. 그래서 몇 개? 세 개. 가, 니은, 다. 이렇게 해서 몇 개로? 세 개. 항상 용언의 활용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는 뭘로 돌려놓는다? 기본형으로 돌려놓고 분석한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 될 수 있어. 최근에 좀 어렵게 제시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교재 89페이지 봐봐. 89페이지 옆에 날개단. 날개단을 보면 다음 문장에서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것은 뭐냐? 나왔나와? 나왔죠? 그 옆에 날개단에. 날개단에 보면 다음 문장에서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것은 뭐냐? 나왔죠? 그럴 때 보면 1번에 봐봐. 먹이를 나눠줘라 있잖아. 그렇지? 축약과 탈락도 마찬가지야. 축약과 탈락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 알겠어요? 한번 이거 한번 분석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하나 분석해봐.
자, 소나무를 어린 소나무를 그렇다. 어린 소나무를 철수에게 많이 자 줬다. 자, 어린 소나무를 철수에게 많이 줬다. 이 문장을 형태서로 분석하시오. 자, 오전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린 소나무를 철수에게 많이 줬다. 이 문장의 형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린. 이 어린의 기본형은? 어린의 기본형은? 어리다지. 어리다니까 항상 기본형을 돌린다고 했지. 그래서 어리다. 어리다의 어간. 어리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 뒤에 소나무라는 말을 꾸미기 위해서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거야. 그래서 니. 들어간 거지? 분석합니다. 자, 소나무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조사, 을, 소나무. 보시면 되지? 근데 소나무는 원래 나무는 나무인데 뭐예요? 그렇지. 나무나무인데 소리솔. 그래서 소가 아니죠? 자칫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소와 나무로 분석하면 의미가 깨져버리지. 본래에 내가 의도했던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원형으로 돌린다. 따라서 이건 니은 앞에 니을 탈락됐기 때문에 탈락되기 전의 모습 원형을 돌려놔야 돼. 따라서 솔과 나무로 분석해야지 소 플러스 나무로 분석하면 틀린 분석이 되는 거야. 왜? 형태소 분석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고 형태소란 뭐다? 최소 의미 단위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깨지는 것. 됐습니까? 그것을 말하게 된다. 자, 철수에게는 뭐 당연히 철수와 에게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많이는 많다와 이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됐으니까. 자, 줬다는 뭐야? 줬다는 기본이 뭐다 왔지? 주다에서 왔지? 주했다가 어시 결합됐지. 그러나 그래요. 그리고 다. 이것이 축약돼서 줬다가 됐지. 자칫 줬 플러스 다로 분석하면 안 돼. 주었다. 이렇게 해서 축약된 거나 탈락된 거나 이것도 다 원형으로 돌려놓고 분석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죠. 형태소에 대한 그런 개념. 형태론의 단위에서는 형태소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 그중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형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서 이 형태는 뭐였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이 형태라고 했죠. 생각납니까? 더불어서 그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 했던 것은 뭐였다?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의 원리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뭐다? 대체 원리? 결합의 원리. 그리고 형태소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할 유의사항은 기본형으로 돌린다. 용언의 활용은 기본형으로 돌린다. 합성되기 전, 파상되기 전, 탈락하기 전, 알겠죠? 그 다음에 축약하기 전, 원형으로 돌려놓고 분석한다는 것.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형태소 분석이 나오면 이 정도만 머릿속에 갈무리 해놓으면 어느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이 시간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